기본적으로 빼꿍은 혼자 연습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기술입니다. 그러니까 꼭 지도자의 관리가 있을 때 연습하시길 바랍니다. 첫 번째 연습 방법은 이 상태에서 하나, 둘, 셋, 이게 점프 뛴 거죠. 셋에 점프 뛴 거예요. 여기서 네, 이겁니다. 이것을 진짜 무릎이 세게 올라갈 때까지 무한 반복하세요. 하나, 둘, 셋, 네. 그 다음에 무조건 뒤구르기는 돼야겠죠. 뒤구르기는 제가 뒤구르기 영상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태권이어로 뒤구르기 검색해 보시면 될 거예요. 여러분들 앞공이든 빼공이든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거. 자, 이게 상체고 이게 하체입니다. 그럼 이게 점프를 뛰었어요. 근데 상체가 이렇게 눕혀서 이게 도는 순간 높이는 여기밖에 안 나오겠죠. 근데 골반이 허리가 꺾여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점프를 뛰어서 상체는 머리 쪽은 가만히 있고 이 골반이 올라가서 이렇게 돈다면 높이가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자, 빼꽁을 처음 연습할 때 그 높이를 만들어 준 다음에 하는 거예요. 그 높이를 만들어서 내 허리 정도 되는 높이를 만드세요. 넓게 옆으로 안 떨어지게. 그래서 그 상태에서 뛰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. 이렇게. 이때 골반이 더 들리게. 이렇게. 이렇게까지 되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. 침대에서 해도 좋고 그것을 꼭 연습해야 돼요. 너무 높게 뛰지 마세요. 목뼈 다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된다면 높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, 둘, 훅, 뒤구르기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. 뒤구르기까지가 되시면 저 높이를 더 높게까지 자기 어깨 높이까지 그래서 뛰어서 점프를 쫙 높게 뛰어서 요렇게 되기도 만드는 거예요. 연습을 하는 겁니다. 그렇게까지만 되면 빼꽁은 그냥 끝이에요. 한 번 더 부탁드리지만 빼꽁은 지도자가 없이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. 이제 거기까지 되면 점프를 뛰어서 시선을 잡아야 돼요. 왜냐면 시선을 안 잡으면 빼꽁을 할 때 똑같이 뛰어도 빨리 땅을 보려고 고개가 이렇게 꺾여요. 요렇게 빨리 땅을 보려고 고개가 꺾입니다. 그러면 높이가 안 나와요. 그래서 시선을 앞에, 정면에, 위에 시선을 잡으시고 점프를 뛰어서 시선을 잡는 곳을 쳐다봐야 돼요. 저는 이 카메라를 봐볼게요. 사실은 이렇게 정면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것을 점프를 최고조로 뛰어서 보이는 곳 거기를 시선을 잡는 것을 더 좋지만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보겠습니다. 이렇게 시선을 카메라를 보고 무릎을 확 끌어당기면 빼꽁은 완성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지도자가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.